안녕하세요 여러분, 박민지입니다. 오늘은 하파크리스틴의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Born to be Christine. 요즘에 나오는 하파의 신제품들을 보면 좀 자연스럽고 물먹물먹한 그런 느낌들의 렌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, 이번에 출시된 Born to be Christine은 조금 더 발색력이 더해진, 조금 더 쨍쨍한 컬러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픽 직경은 12.4로 좀 작게 출시가 되었고 한 달 착용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Born to be Christine 출시 기념으로 1+1 행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.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틴 브라운을 착용했고,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오, 저는 더 발색력이 더 노랑노랑할 줄 알았거든요. 렌즈만 봐도 노랑노랑한 느낌이거든. 그래서 더 티가 날 줄 알았어요. 근데 자연스러워. 그리고 저의 맨눈과의 크기 차이는 어떠신가요?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일단 반대쪽 착용해 볼게요. 오, 와, 근데 진짜 색상 반전이에요. 저는 정말 렌즈만 봤을 때 노랑노랑한 느낌이 강해서 하파에서 웬일로 이렇게 발색력이 높은 렌즈를 출시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. 너무 자연스러워요. 그 저의 검은 눈동자에 약간 노랑노랑한 게 이렇게 탁 접히다 보니까 뭔가 붉은기는 느껴지는 브라운은 아닌 것 같아요. 좀 밝은 브라운이긴 한데 좀 자연스러운 거? 딱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픽 직경이 12.4로 아주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내 눈동자가 커 보이는 느낌은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근데 서클 라인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눈이 또렷해 보이는 건 있어요. 본 투 비 크리스틴의 서클 라인을 보시면 한결 한결씩 되게 자연스럽게 엄청 섬세하게 서클 라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의 검은 동자가 살짝씩 보이거든요. 근데 요 살짝 보이는 저의 검은 동자와 Born to be Christine의 서클 라인에 이질감이 안 느껴져요. 엄청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. 그래픽 직경이 12.4로 완전 작은 편이지만은 눈동자를 살짝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느낌은 있습니다. 그래, 하파에서 막 엄청 인위적이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크리스틴 그레이를 착용했고,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오, 색상이 Born to be Christine 브라운보다 더 쨍쨍한 느낌이에요. 살짝 쿨한 감이 느껴지는 에메랄드빛 그레이랄까? 뭔가 그 서클 라인이랑 대비가 더 심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브라운보다 더 커 보이는, 더 선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
렌즈만 보셔도 약간 하늘하늘한 색상이죠. 반대쪽 착용해 볼게요. 약간 색상이 오묘한 그레이색이네요. 뭔가 하늘색 느낌도 나면서 청색 느낌도 나는 것 같고,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에메랄드빛이 제일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고 푸른기가 없는 웜한 그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자연스러운 그레이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? 이게 무슨 소리야? 오토바이 소린가? 아무튼 브라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색이 더 쨍쨍한 본투비 그레이 색상입니다. 그래핏 직경은 브라운과 동일하게 12.4로 좀 작은 편인데 이게 서클라인과 대비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아까 착용했던 브라운에 비해서는 눈이 더 선명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본투비 그레이 색상이었습니다. 오늘 저의 리뷰, 본투비 퀘스틴 리뷰는 잘 보셨나요? 같은 디자인의 색상만 브라운, 그레이로 좀 차이가 나지만은 뭔가 느낌이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렌즈였어요.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생각보다 더 발색력이 더 쨍쨍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리뷰 때 뵐게요. 안녕.